마바냐 바람이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운 겨울 지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봄 기운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은 배로 활 섞어여 침우 춘풍단이로다. 배고의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봄바람 끝에 취하여 춤을 추루다. 아까 우리 그 보혜행자의 소원을 읽을 때도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반야바라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확신하고 그 반야바라밀과 함께 한날개 오기가 보현행원이라 진리의 행위요 보살의 행위요 보현행원이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숨쉬는 그 모든 것이 보현행원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독송을 했습니다마는 보현행원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노래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일동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환희이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위덕이며 체온이며 광희이며 그 세계입니다 했습니다. 숨 한번 쉬고 걷어들이는 것이 다 생명의 활동이요 보현행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봄바람 끝에 활발하게 춤을 추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법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옛적에 수행하심과 일체 지혜를 이룬과 같이 지금 광명을 놓아 법계의 두루에서 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도다.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옛적에 수행하시고 일체 지혜를 이뤘다. 일체 이 말씀은 일체 지혜를 이뤘다. 이것은 일체 지혜를 이룬 그 자리에 광명을 와서 법계에 주로하다. 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십니다. 광대한 광명이 법계에 주로하여서 낱낱 특별마다 무량국도에까지 주로하도다. 공급 이전부터 일체 중생이 이 광대 광명에 주로한 빛을 받아서 부처님과 모두 똑같이 함께 정각을 이루어서 그 이루신 자리가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다.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공정, 사기깃발 항상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행하고 가고 오고 말하고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체 시위가 부처님의 광명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다 부처님의 진리 광명에서 나오는 그런 활발발한 소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복이 활석가라 배복이 활석가라 하실 때는 일체 모두가 다 낱낱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누구는 부처님이고 어느 존재는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취사가 아닙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활석가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위마경에도 보면 그 봄에 부처님께서 이족 앉으셨으니 발가락으로 땅을 짚으시니 이 세계가 이 국토가 오 장엄 부처님의 무량 공덕 보배로 장엄한 국토와 같다.
무량공덕 보배 장엄이라 장묵토라. 또한 일체 중생이, 거기에 있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스스로 부처님과 똑같이 연화 보배 꽃, 연화 보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고 지혜를 이루신, 거기서 모든 광대광명을 모아서 법계에 투하하신 그 의미입니다. 조금 더 온전히 본래 모습 다 그대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변계 부장이라 했습니다. 온 법계에 투하해서 숨길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낸다. 변계부장 전기동루라. 온몸께 드러나서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산화대지가 현진광이라 산화대지가 참으로 참다는 광명을 놓고 있다 했습니다. 무상계 나오죠. 설해주의 최당당이여 산화대지 현진광이로다. 이와 같이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산화대지가 부두물물이 불보살의 화해입니다. 거기에는 취하고 버리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소동파의 개성에도 보면은 산색집이 청정십니다. 산색, 산색이 어찌 청정곱시지 아니겠는가. 만리강산이 비루하라. 만리강산, 만리강산 쭉 뻗치는 저 강산이 바로 비루자나 부처님이 누워있는 것이고, 백초수상이 바람무라. 풀끝마다 백초수상 온갖 풀끝마다 거기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춤을 추도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무생법문을 하고, 꽃은 꽃대로 푸른 풀대로, 화하초초라 방사광이라 다 광명을 놓고다 했습니다. 삼남항상 그대로가 다 불법신이라. 경전에서 보면은 여래가 시방에 출연하시어 낱낱 먼지 속에 한량 없는 국토에까지 두루두루 하시어서 그 낱낱 먼지 그 가운데 보량을 설립하고 보리를 증득하고 신통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티끌은 티끌 그대로 다 부처님이다 아닙니다. 여래 명호 등세가 아니라 여래의 이름이 남은 남대로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컵은 컵대로, 다 각자 그대로다, 열의 명호다, 했습니다. 시방국대 파석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에서 벗어난 것은 한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명이 법계에 들어와서 산화대지가 참된 광명을 바라고, 화화초초가 방자광이라 진리 광명을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감출 수 없고 온 세계 어디에 감출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계부장 전기동로라. 법계에 두루해서 감출 수가 없다. 온전히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드러낸다. 이 법문은 마조스님, 마조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마조스님의 제자가 백장스님입니다. 아마 이제 이분들의 법문은 다 여러 번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조스님이 상자, 제자 백장스님과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길놀이가, 오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먹고 이 무엇인가, 날아가는 들로를 보고 이 먹고 시신마 이 먹고 하니까 제자 백장스님이 들로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두대사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는 이 백장 스님의 코를 잡고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제자 백장 스님은 코를 비트니까 아야 하고 고함을 쳤어요. 아야 하고 고함을 치니까 마두 스님께서 날아가긴 어디로 날아갔단 말이냐. 불씨는 무거 영물해라. 부처님 몸은 불씨는 단 것도 없고 또 없는 것도 없다. 아야 하고 아프다고 하는 이 신음소리 이놈이 무엇인가. 백장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쳤다 합니다. 이와 같이 아야 이 소리에 낱낱 온갖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완만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야는 거기에 불성 생명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에요. 본래 면목, 그 불성에 그 꼬집으면 아프고 웃고 울고 하는 그 바로 거기에 불성 생명이 그대로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 있다. 들놀이를 보고 이 먹고 시시마 아니 했다 그러는데 시시마라 다 이 불성 생명으로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동생명이다. 이와 같이 아, 그 신음 소리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서 부딪히는 것마다 다 이것이 진리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애써 노력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목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촉목계시라. 촉목계시 눈에 부딪힌 것마다 다 이것이고 눈에 부딪힌 것마다 다 보리라 깨달음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닦아서 미래에 얻고 미래에 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완전한 것이다. 코를 꼬집었을 때 아야하는 그 소리에 불성면목이 온전히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부르면 대답하고 꼬집으면 아프고 바로 여기에 불법이 선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스님께서는 매일 이제 혼자서 이제 수용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혼자 앉아서 주인공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혼자 또 대답해, 예, 성성차 타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예, 다른 날 어느 때라도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예, 예, 혼자서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 혼자서 대답 예 하고 대답하고 부르고 대답하는 그 사이에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다니고 하는 거기에 진광 참된 진리의 광명이 다 나타난다. 오직 진리광은 불성뿐이다. 이와 같이 눈앞에 분명하게 이와 같이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모색하고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백장스님의 본문에 보면 신성무염 본자원성이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품은 물림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하도다. 원만이 이루어졌다. 원만이 이루어졌는데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전두몽상이다 그렇습니다. 이 원만이 이루어진 도리 본래 부족한 이 도리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족한 자리인데 그대로 달리 망연만을 예의면 곧 예의한 부처다. 망연이란 것이 무엇인가? 마조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평상심이 도다 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 평상심이 무엇이냐? 조작이 없는 마음, 시기가 없는 마음, 취사 분별이 없는 마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다. 생사심으로 조작하고 시기하고 분별하는 이 마음이 물든 오염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평상심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 종일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구하고 찾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바빠요. 생각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라 그 생각이라 그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쓰지 않아야 무심가용이라 이 마음을 분별하고 시비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런 마음을 쓸 것이 없어야 무심가용이면 즉시 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라 밖으로 향한 마음,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평생 찾고 구하고 그러다 평생 가는 겁니다. 참 그게 돌아보면은 그것뿐이라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것뿐입니다. 찾고 구하는 것. 그래서 마조스님께서는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이 도다 하는 이제 법문이 이제 마조스님께서 하신 법문이고 백장스님도 보면은 이 백장 청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원에 이제 생활 규범을 딱 만들어서 그 선원이 재정립을 하는데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더욱더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래 우리 그 선원에도 60년대 들어보면은 저는 그때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만 60년대라든지 그때는 전부 낮에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밤에 조금 이제 선방에 앉아서 정신들 하고 그러셨는데 그 일하는 것이 이제 보청 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장생도 그 당시에도 90세 이상 사셨다 그러는데 나이가 드셔서도 그런 울력에는 일하는 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력 이제 그 우리 이제 강원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이제 목탁을 치는데 울력 목탁이라고 있어요. 울력 목탁 세 번 쭉 내리는데 울력 목탁을 치면은 죽은 시체도 일어난다. 어느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소가 공평하게 이 일을 하는 데는 빠져서는 안 된다. 왜 백장스님께서도 그 연세가 드셔도 이 일을 한 데는 빠지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 제자들은 보기가 안쓰럽던 겁니다. 말로도 듣지를 않고 그 하루는 제자들이 백장스님이 그 가지고 다니는 괴미를 일하는 그 장기를 숨겨버렸어. 그 숨겨버리니까 백장스님께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지를 않아.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이제 왜 공양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일일 부장이면 일일 불식이다. 이것이 이제 백장 스님의 이제 그 법문입니다. 자, 한번, 그 페이지 한번,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본래 원만하게 완성되어 있건을 어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연지 짓고 분발하겠는가. 서산스님의 이제 법문인데, 사람마다 원래 얼굴이 원만하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연지 짓고 번지 짓고 할 필요가 없다. 본래 천진한 모습이, 본래 그 모습이 참으로 진실한 것이다. 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대로 완성되어 있고, 두 눈은 두 눈대로, 눈은 가로로 놓여 있고, 코는 세로로 되어 있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다리는 바른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이 깨달음의 그 불법의 그 참 소식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완전하다, 원만히 이루어져 있다, 그것입니다. 그 이민 면목이 사람 그 얼굴이 각기 다르지만은 각기 다른 그대로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연지 짓고 곤지 짓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안행비직열애동이라 했습니다. 눈은 옆으로 되어 있고 코는 오뚝 솟아 있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분별조차 감이 없고 시사하고 개교함이 없는 그 이 평상시 둘이 아닌 그 무심, 바로 그 자리에서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한 것이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을 만난다 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마다 별다른 뜻이 없다. 이용사가 무별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마음을 쓰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고 버리고 증의하고 시비하는 그러한 분별심이라, 그러한 마음을 놓아버리면 별다른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현재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이 불법의 진리,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실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개원성이라 낱낱이 다 원만이 이루어졌다. 그 원만이 이루어진 자가 진 자리가 바로 본래 시불이다, 본래 부처다, 그것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우리 불광의 소행은 마하반야 바라밀 할 때 그 자리가 부처님의 실력과 부처님의 진리광명, 그것이 내 몸속에, 나의 세포 속에, 나의 혈관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넘쳐나고 있다. 그것을 관하라.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관하라. 부처님의 실력이,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내 몸속에서, 하나의 세포 안에서, 혈관 속에서, 혼갖 장기에서 활발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관하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원력, 신통, 진리 광명이 비추지 않은 곳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와 같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 있다. 부딪힌 것마다 다 이것이고 반야 광명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의 활석화가 봄바람 끝에 휘에서 춤춘다. 신통미용이 아닌 것이 없고 반야광명이 아닌 것이 없다. 운수급 나반의 신통미용이라 했습니다. 물깃고 뗄람 나무하는 것이 옛날에는 방거사의 개송인데 물을 딛고 뗄람하는 것이 주된 일 아니겠습니까? 뗄람을 해서 이제 나무 불을 떼고 물을 딛고 그 물을 딛고 뗄람을 하는 것이 신통명이다. 달리 신통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모두가 다 신통명이 아님이 없다. 우리가 반야바라밀 하고 염송할 때 산하대지 삼남한사 무정무정이다 신계성불이다 이런 믿음이 확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의 공덕은 현재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그대로 여러의 공덕이고 부처님의 공덕이고 부처님의 신통명이다. 여러의 공덕은 불가량하다. 불가사량하다. 시방법계에 충만하고 부처님의 공덕은 충만하다. 경전에도 보면은 세간에 있는 중복해 온갖 몸이 복에 받아 이것이 부처님이 힘으로 내어서 청정하게 하니 부처님이 해탈할 곳을 능히 열어본다 했습니다. 온갖 복에 받아라 공덕에 받아라 공덕이 아닌 것이 없다. 현재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중복 온갖 복에 받아다 그것입니다. 두둥불물이 눈을 뜨면은 복덕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부드러운 얼굴, 웃는 얼굴, 그것이 다 공덕이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공덕 아님이 없고 복덕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구석구석에 다이아몬드가 박히듯이 공덕이 박혀있고 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자구족이라 무량공덕 부처님의 위실력 부처님의 광명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 가르침 이 반야 바라밀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이 온갖 복의 바다다, 복덕의 바다다. 열의 공덕이 불가사량해서 법계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공덕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참으로 불성 생명이 반야 바라밀 생명이 나의 진실 생명이다 한 것이 이런 반야의 가르침 아니었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반야를 밝히지 못하면 만행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반야 본문을 통해서 나의 진실 생명에 눈뜨게 되고. 내 생명이 무량공덕 생명이다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을 한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염송합니다. 모든 생각 모아버리고 오직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염송합니다. 모든 생각 다 맑혀지고 반야바라밀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탐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그 밖에 모든 번뇌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바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시며 참 몸이신 법신이 반야바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부처님의 법신 광명, 반야바람일 광명이 우주이며 모든 존재며 저희들이 진실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지금 반야바람일 영성으로 머물고 있는 반야바람이라는 이것이 영원한 시간 이전의 진실이며 저희들이 생명 진실이며 일체 존재의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앞에 어둠이 없듯이 반야바람이라는 일체의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노쇠도 없고 가난도 슬픔도 근심도 없습니다. 우주에 가득한 햇빛처럼 불멸의 진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불멸의 유실력이 나의 생명에서 터져나옵니다. 일체 성취 무한 환여의 바람일 생명입니다. 평화와 안녕이 영원히 물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야바람일을 염하면서 반야바람일 생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체 생활 가운데서도 영원히 바람일 생명의 자각을 잊지 않도록 밝혀 주옵소서. 저희들을 반야바람일의 무한공덕 무한생명으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같이 반야바람일, 이 반야는 어두운 방을 밝히는 횃불이요 생사바다의 지혜돛대요 번뇌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이사요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는 지혜의 칼이다. 그리고 외롭고 궁핍함을 넉넉하게 해주는 보주이다 했습니다. 반야바람이 일체 중생이 공급 이전부터 삼세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정각을 이루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자신이 이 시불이다 한 것을 이 마음이 본래 모든 무량공덕을 다 구축했다는 것을 안다면 이루고 얻고 잃고 하는 그런 말들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구족이라. 빨리 깨달음을 이루겠다 하는 말 자체가 본래 갖추고 있고 본래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루겠다 구하겠다 하는 그 말이 전부된 생각이라. 예수님들께서는 이 깨닫는 것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했습니다. 옛날 말씀에.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신신명에도 보면은 대도는 무의문안이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다만 소견 허위로 좁은 견해 의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급해지고 늦어진다 했습니다. 원래가 다 원만히 이루어져서 누구나가 다 갖춰 있는데 원만이 이루어졌고 원만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쉽고 어려움이 어딨겠는가? 쉽고 어려우면 어려움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하는 말입니다. 방거사가 이제 보살님이 계시고 이제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세 분이서 이렇게 앉아서 방거사가 개송을 하나 읊습니다. 난난이여 백억 일마가 수상탄이라 어렵고 어렵도다 백석의 참깨를 백석이나 단 참깨를 나무 위에 늘어놓는 일이다. 참깨를 나무 위에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어렵고 어렵도다.
백석의 참깨를 나무 위에 늘어놓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살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쉽고 싶도다 이라 쉽고 싶도다 백초두상의 조사이다. 온갖 특근마다 다 조사의 뜻이 있다. 불법이 있다. 너무나 쉬운 거라.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 특근마다 부처님 뜻이 없는 게 없답니다. 여기에 이제 영조라는 딸이 한마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불란 야불이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도다. 길에 깃반 군내면이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다 어렵다는 것이 참으로 자신심을 임을 믿으면 쉬운 것이고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반야바람에 대한 믿음 믿으면 쉬운 것이고 여기에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쉽고 쉬운 것이 이것이니 온 속에 참된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쉽고 쉬운 것이 이것이니 온 속에 참된 지혜가 있다. 참된 지혜가 나를 떠나 달리는 것이 아니다. 온 산도 고불땅이라 하신다. 온 이 몸뚱아리 안에 불땅이 있고 부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 반야바람이 아까 같이 독송을 했습니다만은 이 반야바람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하는 데는 번뇌 때 죄악 업장 이것이 본래 공적한 것이다. 무인 것입니다. 무인데 본래 공적하신데 허공을 닦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본래 공한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캄캄하다고 할 때 캄캄한 것을 어떻게 닦아서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것을 바가지로 퍼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불을 켜면 캄캄한 것은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번뇌망상 닦아야 하고 업장을 썰어내야 하고 그러한 법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번뇌니 업장이니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번뇌 본래 공적한 것이다. 공적한 이것을 닦고 끊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광명을 불을 켜면 지혜의 등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성은 본정이라 이 마음에서 본 본래 청정해서 청정하고 번뇌는 본래 공적하다. 이것이 번뇌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바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생명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공덕을 믿고 그것을 행하면 지혜의 광명을 켜면 마음을 통 비어서 둘인 마음 시비하고 분별하고 증여하는 이런 두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지혜의 광명이 켜지고 지혜의 광명이 켜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 수행은 번뇌망상을 없애는 닦아내고 없앤 그런 수행이 아닌 것입니다. 번뇌망상 업장이 본래 공한 것이다 없는 것이다 하고 반야바람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해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 생명이다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것을 믿고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반야바람을
이 믿음을 더욱더 더욱 확신을 갖고 보혜 행원을 행함으로써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살아있는 봄바람에 활발발하게 춤을 추는 그러한 하루하루 활발발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내버려